안녕하세요. 띠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띠띠미들. 띠미입니다. 아니, 제가 2주 동안 쉬는 동안 왜 이렇게 신상품이 많아진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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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U 신상 리뷰! 수박크림빵? 망고크림빵? 복숭아크림빵? 스크류 케이크? 떠먹는 팥빙수 케이크? 추파추스 스파클링과 비교할만한 똑같은 맛 추파추스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CU에서 나왔던 신상품이고요. 오늘도 띠미는 먹는다. 띠 또 먹. 그럼 CU 신상은 어떤지 보러 렛츠고! 먼저 스크류! 떠먹는 스크류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있어요. 되게 매끈매끈, 이거 무스 같은데? 매끈매끈, 오, 딸기 무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스크류라고 만져보니까 초콜릿 같네요. 돼있습니다. 뚜껑 위에 숟가락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되게 매끈매끈한 거 보이시죠? 여기는 생크림 있고 밑에는 빵이 있어요. 사과 맛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원래 스크류바 맛이 사과 맛인가? 딸기 맛 아닌가요? 친구가 사과 맛이래요. 스크류바는 사과 맛이구나. 하여튼 아이스크림 그 맛이랑 아예 달라요. 여기 위에 있는 초콜릿도 먹어볼게요. 초코파이 맛 나, 초코파이 맛. 아, 내가 이 맛을 진짜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먹어볼래? 일로 와봐. 그 맛이 나. 그 사과잼 쿠키. 그래! 맞아! 야, 맞아! 야, 진짜 맞아! 여러분, 이거 사과잼 쿠키 맛이야, 사과잼 쿠키. 아니, 내가 방금 너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라 했거든? 초코파이 그런 거? 이거 사과잼 파이! 사과잼 파이 맛이야, 사과잼 파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그 매점에서 파는 그 500원짜리 쿠키. 이거 사과즙 파이 맛, 사과즙 파이. 바로 그 맛입니다. 이그잭틀리. 다음 떠먹는 팥빙수 케이크.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표지랑 아예 확인이 틀리고요. 표지는 팥이 완전 올려져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와, 이제 팥빙수 케이크도 나오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똑같이 밑에는 이렇게 생크림이랑 빵 이렇게 있고요. 위에 이렇게 팥이 있는 것 같아요. 팥인데 약간 젤리처럼 말랑말랑. 아! 아씨. 다시. 여기 보시면 위에 젤리처럼 오동통통? 아닌데 이걸 뭐라 하지? 젤리가 뭐지? 젤리가 말랑말랑, 말캉말캉한 게 있어요.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이제 딱히마스. 너 먹어. 팥빙수는 그냥 팥빙수만 먹는 걸로. 떠먹는 케이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팥빙수는 그냥 빙수만 먹는 걸로 연유 뿌려서. 맛이 진짜 느끼하고요. 맛이 어떤 맛이냐면 팥에 생크림 바르고 연양갱 먼저. 연양갱 케이크 같아. 연양갱 케이크. 팥이랑 생크림 빵 그 맛이에요. 단 1도 맛있지 않아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복숭아 크림빵, 수박 크림빵, 망고 크림빵. 복숭아 크림빵부터 먹어볼게요. 요새 복숭아가 대세잖아요. 냄새부터 피치피치하네. 복숭아 크림빵은 그냥 겉모습이 핑크가 아니고 그냥 빵이에요. 크림이 가득합니다. 에? 냄새는 복숭아 향이 나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보이세요? 복숭아같이 보이는 물체가 이렇게 아주 조금
깔끔하게 있어요. 복숭아 맛이라기보다는 이게 뭔 맛이지? 복숭아 맛 안 나왔네? 단 1도 안 나요. 향은 복숭아 향인데 너무 느끼해. 느끼해. 향만 복숭아 향인 걸로. 다음은 망고 크림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크림빵은 일단 이거 겉모습도 망고처럼 해놨어요. 노랑노랑이에요. 간을 가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림이 있습니다. 이번 거는 크림이 뭔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냄새는 진짜 망고 냄새 나요. 엄청 상큼상큼. 잘 먹겠습니다. 왜 고구마 맛 나지? 고구마 맛이 나요. 호박 고구마. 왜지? 망고 맛 진짜 안 나고요. 그냥 크림인데, 노란색 크림인데 고구마만 나는 크림이에요. 고구마 빵 인정합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수박 크림빵. 요새 한때 수박이 대세였잖아요. 와, 냄새 대박이다. 냄새 수박향 나요. 여긴 빵은 되게 정성껏 복숭아 크림빵과 다르게 정성껏 이렇게 줄무늬 수박처럼 해놨어요. 간에 갈라볼게요. 오, 와, 이거는 진짜 좀 정성스럽게 한 것 같아. 겉에는 초록색, 안에는 핑크색. 그리고 보면 검정색 알갱이 같은 게 보이거든요. 수박에는 약간 힘을 좀 쓴 것처럼 보입니다. 아쉬우. 그럼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여자들은 왜 빵을 먹을 때 크림에 묻히고 먹나? 그 인조적인 수박 맛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먹는 수박 맛이 아니고 인조적인, 엄청나게 인조적인 수박 맛이 조금 나는데 느끼한 생크림 맛이 엄청 더 나요. 맛없어. 이렇게 목 막힐 때 스파클링 슈퍼초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슈퍼초스는 이 사탕 이렇게 있잖아요. 이 슈퍼초스 그대로 탄산에 넣은 거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맛이 정말 똑같은지 제가 전격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띠미의 눈동자의 슈즈. 좀 먼저 먹어보죠. 그럴까? 맛이 똑같은지. 자, 이렇게 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퍼초스 딸기 크림 맛이에요. 이렇게 하니 약간 좀 동네 일진 언니 같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 너 이쁜 애, 너 이리 와봐. 너 돈 좀 있냐? 언니야, 그 센수왕이랑 그 우공비를 사야 돼요. 와봐. 돈 있어? 돈 없어? 아, 그럼 언니가 돈 줄게. 이리 와봐. 밥이나 사 먹어. 군부 다니면 안 돼. 그러면 똑같은 맛 슈퍼초스 딸기 크림 스파클링 먹어볼게요. 아니, 마셔볼게요. 트림. 약간 딸기 크림, 이렇게 달달한 딸기 크림 맛은 아닌데 딸기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크림 맛이 약간 좀 나는데 되게 느끼한 딸기 맛인데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이 슈퍼초스 딸기 크림 맛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스파클링 슈퍼초스 오렌지 맛과 똑같은 맛 슈퍼초스 오렌지 맛을 먹어볼게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슈퍼초스 오렌지 맛이고요. 잘 마시겠습니다. 띠미들의 눈동자 속에 Cheers! 확실히 이게 더 트림. 여러분 죄송합니다, 트림에서. 아까 먹었던 딸기 크림 슈퍼주스보다
이 오렌지 추파춥스랑 이 추파춥스 스파클링이 좀 더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무슨 맛이냐면 환타 맛 있잖아요. 환타 맛인데 조금 덜 단 환타 맛이에요. 약간 미에로 하이바 플러스 환타 맛? 오 진짜네. 나 완전 나 맛 표현 잘한다. 뭔가 조스바 겉에만 먹어. 제 친구는 이 맛이 조스바 겉에 있는 그 파랑색 부분 맛이 난대요. 쟤는 저 부분만 긁어먹나 봐요.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시골인 도중에 깜짝 나왔던 시유프니즘의 모든 신상 7종을 다 파헤쳐봤습니다. 아... 배불러.